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볼까요? 솔트룩스와 딥노이드, 제일기획, 현대제철, 유니드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요. 윤여민 이사의 픽은 롯데정보통신, CS윈드, BCNC, ALT, 현대코퍼레이션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잘 확인을 해보셨죠? 이 종목들 가운데,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의 투자 전략 앞으로 계속 끌고 갈까요? 추가 매수해드릴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관심이 생기신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주셔도 두 분이 자세하게 알려주실 테니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1원 문자로도 저희가 계속 질문 받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에서 장투미주님이 목요일에 새로운 조합의 케미를 기대합니다 라고 이야기도 해주셨고, 레몬트리님, 윤이사님 표정이 너무 심각합니다. 시장이 어려워서 그러신가요? 좀 파이팅 하셔가지고 좋은 종목 좀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솔트룩스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어떻게 보면 AI 쪽에서의 그 관련 기업들을 했을 때 좀 약간의 좀 신규 사업의 진출, 네. 여러 그 사업 부분 쪽에서 일정 부분 AI 사업에 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AI 관련주로 많이 분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AI의 그 가장 큰 전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빅데이터, 자이너처리 이쪽에서의 저작권과 또 R&D 쪽에서의 인력 보유를 봤을 때도 그냥 솔트룩스 자체가 AI 쪽에서의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AI 쪽에서의 전문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이 솔트룩스가 그 시장에서는 점유율로 봤을 때도 가장 1위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자체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이 루시아에 대한 출시한 이후에 이 AI 관련 전문 기업으로 인식이 확 바뀌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심지어 루시아 매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22억 정도를 기록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AI 가상인간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AI 쪽이 이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본격적인 실적이 잡히는 시기가 왔을 때, 그리고 지금도 뭐 금리에 대한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솔트룩스 아무튼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자, 첫 번째 솔트룩스로 시간을 보시고 얼른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롯데정보통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뭐 이제 4분기,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좀 컨센에 대한 부분도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은 한 200억대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이상의 좀 성장세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CES를 통해서 결국 이제 IT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4분기뿐만 아니라 작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은 뭐 70% 이상 2022년 대비해서 지금 전망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IT에 대한 그룹사의 어떤 투자 좀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들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추가적인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주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만 결국 이제 이 실적에 대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상에 대한 어떤 방향성의 변화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다시 한번 좀 비즈니스의 다변화, 뭐 주가에 대한 리레이팅 이런 게 좀 차례대로 일어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롯데 메타버스라는 좀 이제 용어가 좀 나오고 있는데 롯데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돼서 또 이제 서비스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대도 분명히 있다. 여기에 또 이제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부분도 좀 제가 볼 때 또 하나의 좀 모멘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올해 같은 경우 충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고성장이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충전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좀 모멘텀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을 첫 번째 종목으로 윤여민 이사님이 소개해 주셨고, 자, 다음 종목 갈까요, 이성웅 차장님? 딥노이드 한번 좀 말씀드릴 텐데요. 뭐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약간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종목을 좀 선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솔트룩스 그리고 딥노이드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겠는데 이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 의료 쪽 AI 그 부분에서는 그런 선두 기업으로 항상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AI 영상 판독에 대한 솔루션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식약처 인허가 확보뿐만 아니라 이 영상 의학과 병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계속 개척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가고 있고 월 평균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900건의 영상을 지금 판독하는 부분을 봤을 때도 이 딥노이드에 대한 이 딥 뉴로에 대한 시장에서 관심은 굉장히 높고 수요 도 향후도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리고 사업 모델을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딥노이드가 직접 AI를 개발하면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부분도 있고 우리요인이 AI를 개발하는 플랫폼 방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으로 봤을 때도 개발과 운영 면에서는 저는 딥노이드에 대한 그 사업성은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쪽에서도 진출하는 부분도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공항 가시면은 아시겠지만 보안 검색대 이쪽에서도 지금 AI 자동 판독 시스템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딥노이드의 산업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딥노이드까지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윤현민 이사님 다음 종목 뭡니까? 네, 다음 종목은 CS윈드. CS윈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 좀 실적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많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4분기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도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한 35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 뭐 컨센서스를 좀 부합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신재생 관련된 부분도 좀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요 제가 볼 때 수주는 상당히 고가 행진 좀 급등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좀 이 수주의 잔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베스타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수주가 6.7기가와치를 좀 기록을 하면서 뭐 전년 대비 한 250%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상 최대치였던 2019년을 좀 상회하는 모습인데 이 베스타스를 통해서 지금 CS윈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 제가 볼 때 우려가 좀 너무 강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또 이 회사 같은 경우 블라트 인수를 지금 작년 7월에 좀 공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작년 12월 1일로 지금 마무리되면서 동시에 연결재무 제표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뭐 블라트 같은 경우는 뭐 올해를 좀 기준으로 했을 때 흑자 전환 시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좀 우려했던 부분들을 결국 숫자로 이겨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요약을 드리면 베스타스의 수주 급증 여기에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블라트의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볼 때 흑자 전환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윈드까지 풍력 관련 한 종목을 소개를 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 종목 바로 갈게요. 제일 기획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좀 광고 쪽에서의 경기가 작년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상황에서 그나마 지금 현재 약간 좀 기저효과를 좀 기저효과를 올해 상반기 때는 좀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760억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3분기 때 좀 발생해야 됐던 인건비나 이런 비용 부분이 4분기 때 좀 반영이 되면서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800억 이상의 영업이익에서 좀 약간 실망을 했지만 이런 비용적인 측면을 제외하면은 작년에 광고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년 토탈 성적이나 그리고 작년 4분기 시점 봤을 때도 전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제일 계획이 이 해외 쪽에서의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유럽과 어떤 미국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좀 그 매출액이 좀 들어왔다고 한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특히 중남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재작년 대비해서도 거의 6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일 기획하면은 이 뭐 가장 큰 고객이 삼성그룹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삼성그룹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고객사에 대한 다변화 또 이제 이런 판매에 대한 디지털 쪽에서의 전환 부분이 빠르게 지금 실적으로 지금 해외 쪽에서 잡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트에서 이 대형주를 좀 관심을 많이 좀 갖고 계시는 상황에서 어떤 제조업 리스크를 피하면은 대기에게 괜찮지 않나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재기획 실적도 받침이 좀 되어주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장에서 대형주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세 번째 종목은 BCNC 한번 좀 말씀을 BCNC.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약간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 좀 밸류에이션 좀 부담이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내려오면서 좀 제가 볼 때는 좀 주의 있게 봐야 할 종목으로 다시 변모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올해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 가운데서도 이제 미세 선단 공정에 대한 부분들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합성 쿼츠에 관련된 수요 분명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가운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고마진의 신규 아이템을 좀 많이 개발을 했죠. 특히 네. 이제 뭐 CD9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좀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신규 아이템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영업 마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좀 확보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실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안정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최근에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면서 급격하게 올랐습니다만 오히려 지수가 밀리면서 다시 한번 좀 매수 타점이 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변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부품에서 결국 이제 소재 기업으로 좀 변모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밸류를 좀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제가 볼 때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이제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업황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소재 기업으로서 변모한 점 이런 점을 좀 다시 한번 눈여겨보게 된다고 하면 뭐 전고점을 다시 한번 보러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BCNC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고점 탈환할 수 있을지 재도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장투미즈님이 와, BCNC 진짜 오랜만에 본다, 듣는다라고 하시면서 관심을 가져보겠다라고 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제철. 현대제철. 말씀인데. 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제철의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도 지금은 뭐 하반기는 가봐야 아는 거고 네. 상반기 때도 지금은 물음표가 달린 건 사실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쵸. 근데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오는 부분은 그나마 좀 주가에 대한 악재라는 부분은 좀 주가에 많이 더 선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어떤 실적 모멘텀보다는 낮은 어떤 그 저평가 영역에서 기대감만으로도 뭐 주가는 좀 움직이기 마련이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담아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이 우리나라 건설 경기 위축이 되기 때문에 뭐 봉영광 부분과 또 이제 철근과 원재료의 이 롤마진 같은 경우에도 개선세가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시장에서 얘기가 다 나왔던 지금 그 상황이고 오히려 기대감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제 중국에서의 이 부양 정책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 현대제철에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 바닥에서 주가 상승하는 여력이 이런 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중국 정부 정책으로 봤을 때도 뭐 지급 준비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증시 안정화 기금과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토대를 좀 마련을 하고 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중국 관련 현대제철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제철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이요. 네, 네 번째 종목은 ALT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유일하게 테스트하우스 중에서 지금 IGBT 테스트를 위한 림컷을 공정을 좀 일괄 수행하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 림컷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고전압 구동에서 필요한 뭐 전기차라든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지금 전방 산업에서 필요한 지금 IGBT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웨이퍼 뒷면을 얇게 뭐 연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물리적 강도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좀 테두리에 림을 좀 남겨두는 상황. 근데 림을 얼만큼 테스트하고 좀 마무리하게 좀 마무리를 잘 하느냐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기술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는 부분들 뭐 이러한 좀 기술력을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 뭐 SIC 전력 반도체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개화되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좀 쓰임새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실적에 대한 가시형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동사 같은 경우 지금 캐파를 지금 이제 증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25년 내년까지죠. 지금 한 1,140억 정도를 좀 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뭐 메모리 컨트롤러라든지 뭐 AP 쪽
뭐 고부가치 쪽 제품에 좀 테스트에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영업이익률 자체도 한 20%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관련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LT까지 윤여민 이사님의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성우 차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유니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유니드는 우리나라에서 이 칼륨을 제조하는 업체 그 거의 뭐 유니드가 거의 다 담당을 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11월 중순부터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바로 이제 실적이죠. 실적이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215억을 기록했는데 시장에서 예측했었던 그 추정치 대비해서 20% 이상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이 실적주로서 지금 주가가 잘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뭐 하지만은 이 작년 4분기가 실적이 좋았다는 부분은 올해 1, 2분기 때도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이어진다는 전제하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유니드를 지금 현재 11월 중순부터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칼륨을 제조하는 우리나라 거의 유일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칼륨이나 이런 부분에서 염소나 이게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기술력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신규 진입이 좀 힘든 그런 사업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약점이자 뭐 단점일 수 있겠지만 이 염소나 염화칼륨에 대한 부분이 쓰는 수요처가 대부분 이제 그 농업 중심 그리고 이 식품인 만큼 어떤 소비자들의 그 수요나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그 제조업의 네 여기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약간 모자라서 아쉬웠는데요. 유니드까지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유여민 이사님의 다섯 번째입니다. 네, 일단 현대 코퍼레이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 좀 부합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작년 4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은 141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7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어제 오늘 지금 기아와 현대차가 지금 업시락뒤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승용차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전략을 좀 세웠죠. 특히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집중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이런 호실적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승용차의 분야를 어떻게 보면 이제 중심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략이 좀 특화하는 부분들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다른 부분도 지금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배당과 관련된 얘기도 좀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지금 배당 수익률 한 4.3%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배당 관련된 부분도 지금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증시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하나의 저는 수혜 강도로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지금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평가. 라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PBR, 뭐 PER 했을 때 뭐 PBR 같은 경우 지금 0.4배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1배 이하짜리 지금 상당히 리스트가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제가 볼 때는 손색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현대코퍼레이션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코퍼레이션까지 두 분이 5개, 일단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